안녕하세요. 제로키니 이현동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상체 근육 발달을 위해 주로 하는 딥스의 단계별 연습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딥스는 11자로 된 바에서 어깨 관절과 팔꿈 관절을 이용해 아랫가슴과 삼두에 강한 부하를 주는 동작인데요. 체중이 바닥으로 분산되는 푸시업과 달리 딥스는 모든 체중이 가슴과 팔에 실리는 고난도 동작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올바른 자세로 수행하지 않으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엉덩 관절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체중을 다 버틸 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처음 아기가 걷기 시작할 때 보조를 받아 서는 것부터 점차 보조 없이 체중을 버티며 걷는 것처럼 서서히 어깨가 적응을 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딥스 동작 시 어깨는 하강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난이도를 낮추든 높이든 어깨는 항상 하강 상태로 안정성 있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팔을 펴서 뒤로 뻗었을 때 각도가 최소 40도는 나와야 하고 이때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체를 일직선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상체를 숙여 어깨를 뒤로 편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히며 진행하기 때문에 어깨의 가동 범위가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어깨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안정성 또한 떨어져 충돌 증후군과 같은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스바 간격은 어깨 너비로 두어서 잡고 전환은 손목과 팔꿈치를 수직이 되게 진행해 주셔야 손목과 팔꿈치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립을 잡을 때 손목이 과하게 꺾이지 않게 세워서 잡아주셔야 합니다. 과하게 꺾이면 손목 인대가 손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바닥 통증이 동반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딥스 훈련의 첫 시작은 딥스바에 올라가 버티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를 하강하여 버티는 힘을 기르는 동작입니다. 첫 번째, 바 위에 양손을 같은 위치에 정렬시킨 뒤 꽉 잡습니다. 두 번째, 발을 떼고 몸을 바 위에 올림과 동시에 몸이 내려앉지 않도록 팔로 바를 강하게 밀며 어깨를 하강시킵니다. 세 번째, 복부에 힘을 줘서 몸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네 번째, 그대로 버텨줍니다. 10초, 20초, 30초 근력이 늘어감에 따라 점차 시간을 늘려 버텨보시고 결국에는 1분 정도 버틸 수 있게 연습해보세요. 발을 떼고 버티는 게 힘들다면 발끝을 바닥에 대서 체중을 분산시켜 버티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을 대고 딥스 동작을 수행하는 건데요. 어시스티드 딥스라고도 부릅니다. 체중이 바닥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실제 딥스 동작보다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고 어깨 하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팔꿈치 관절을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첫 번째, 아까와 같이 바를 꽉 잡고 몸이 내려앉지 않게 어깨를 하강시키고 복부에 힘을 줍니다. 두 번째, 두 발을 대서 체중을 분산시켜주고 상체 각도가 살짝 앞으로 자연스레 기울어지게 하며 팔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구부렸다 펴줍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숨을 짧게 뱉어줍니다. 팔이 90도까지 구부려지지 않는다면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구부리고 펴줍니다. 익숙해지면 점점 가동 범위를 늘려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어깨를 고정시켜주는 겁니다. 어깨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상태로 동작을 수행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뒤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몸통에 최대한 붙여서 내려가야 합니다. 이 동작은 10회에서 15회 정도가 되도록 연습해보세요. 처음엔 두 발로 다 어시스트를 받다가 두 발에서 한 발로 그리고 발에 실리는 무게도 점점 줄여가며 동작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풀업 밴드를 활용한 어시스티드 딥스입니다. 밴드가 있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풀업 밴드를 바 사이에 걸치고 바에 올라가 무릎을 밴드에 겁니다. 밴드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어시스트 되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밴드를 양옆으로 당겨 탄탄한 상태로 고정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헐렁한 상태로 고정하면 어시스트 되는 힘은 줄어듭니다. 그러니 자신의 운동 수행 능력에 맞게 밴드 탄성 강도를 조절하여 보조해주세요. 두 번째, 수행 동작은 아까와 같이 상체 각도가 앞으로 자연스레 기울어지게 하며 어깨를 고정시키고 팔꿈치는 몸통에 최대한 붙여서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세 번째는 네거티브 딥스입니다.
올라가는 동작 없이 내려오며 버티는 딥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에 올라가서 발을 떼줍니다. 두 번째, 팔을 구부리며 천천히 내려가다가 한계 지점에서 발을 대줍니다. 세 번째, 다시 올라가 위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가동 범위가 허용하는 만큼만 해보다가 마지막엔 90도 각도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동작도 무리 없이 정자세로 10회에서 15회가 되도록 연습해보세요. 이제 도움 없이 상체 근력으로 진행하는 딥스입니다. 충분히 근력이 갖추어지고 운동 자세가 정확히 나오신 다음에 맨몸 딥스를 진행해주세요. 첫 번째, 어깨를 하강한 상태로 발을 떼고 천천히 팔꿈치를 굽히며 내려갑니다. 두 번째, 처음엔 가동 범위가 허용하는 만큼 내려가고 익숙해지면 점차 범위를 늘려 결국 90도 각도가 되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올라올 땐 가슴과 상두에 힘을 주며 상체를 숙인 각도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 동작도 무리 없이 정자세로 10회에서 15회가 되도록 연습해보세요.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항상 안전을 생각하면서 서서히 신체 능력을 발전시켜보세요. 그럼 언젠간 탄탄하고 멋진 근육을 얻으실 거예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